커졌어. 혹시라 형아 불러봐. 우리 혹시 잘 있어? 대답 안 하는데. 안 해? 응. 자식 할머니 좀 바꿔줘 봐. 할머니 인사 좀 하게. 응. 얘기하시면 돼 그냥. 아이고 우리 외손장가. 야 형 살 빠졌다. 살 빠졌어? 너 너희 아빠가 얼마나 날 가지고 닭다리 한 개 못 먹게 해. 못 먹게 이제. 할머니 빼니까 뭐 보기 너무 좋아. 할머니 좀만 더 좀만 더 빼요. 조금 더 빼라고? 그래. 조금만 더 빼고 운동 쓰고 어. 그 뭐냐 음식 잘 먹고 그래요. 주택까지 나가면 채소 먹고 그런 거 있어요. 어 그래 알았어. 부전자전이네요. 저한테도 그래요. 자기는 엄마같이 생긴 사람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. 야 세다. 네. 세다 말이라도. 네, 엄마같이 잠깐 저한테 고양이같이 약간 사람은 딱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았대요. 고양이 상하고 개상하고. 근데 자기는 개상이 좋지 고양이 상은 너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. 김원희 씨는 어느 상에 속하는 거예요? 그래도 강아지 쪽으로 가야지. 저 개상이에요? 고양이는 아니잖아요. 개상이야? 곰상 아니야? 곰상. 야. 곰상. 낙타상. 맞아, 맞아. 곰상 낙타상이야? 그래. 우리 복실이는 그 우리 집에 가장 귀한 그런 존재니까 조심해서 받아주길 바래요. 아니, 아빠가 제일 귀한 존재지. 복실이가 제일 저 귀한 존재니. 아, 복실이가 일본이지. 일본이야? 복실이 안녕하니까 걱정하지 마. 일본이 안녕해. 그래. 엄마 좀 바꿔봐. 잠깐만. 야, 엄마 좀 바꿔봐. 복실이 잘 있어? 복실이? 야, 오매불망 너만 쳐다보고 있고 문간만 쳐다보고 있다. 얘 분당 올 때까지만 해도 망구석이다. 어? 누구 망구석. 누구 올 줄 알고 왔는데 와버릴 거 없거든. 아, 힘들다. 정말. 일부러 복실이 안 부르는 걸 제가 지금 찾을까 봐. 알았어, 내가 보내고 갈게. 그래, 알았다. 그래. 그래. 알았어. 그러니 뭐 어디가 있어? 얘가 1호랜다 그 집. 그렇죠, 뭐 이제 하셨어요? 가자, 복실아. 가자. 아이고 웃네. 나는 주스 먹고 싶다. 물 드세요. 물 드시래, 물. 김밥을 해야 되잖아요. 아주 사오지. 만들기 힘드는데. 왜 쳐다봐. 뭐 먹으면 장모님 살쪄서 안 돼요. 그럼 뭘 먹으려고 나를. 다이어트 김밥을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. 몰라, 알아서 해봐. 맛없으면 나는 안 먹으면 되니까. 자기는 얼마만큼 사가져올 건데, 재료를. 재료를요? 어. 채소 단위로 이렇게 넉넉하게 싸올게요. 아이 참 저렇게 짓궂어서 난 못 살겠네. 응? 여보세요? 어. 아니 함서방이 김밥 재료 사러 갔어 지금. 그 김밥을 먹는데 뭐를 넣고 쌀래는지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나더러 밥만 앉혀놓으래. 너 와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어라. 아유. 어디가 살도 맞아? 무슨 김밥이 살도 많이 들어. 아니 이걸 어쩌려고 이걸 일단 야채로는 채울 거예요. 아이고 맛없네. 드셔보세요. 다행이네. 이제 한 번은 그래. 제가 매주 와야 이제 살이 쭉쭉 빠지는데. 그러면 아주 죽어. 아유. 뭐 짬뽕이지 그게. 김밥 재료야 그냥 온갖 잡동사리가 다 들어가지. 누구야?